오케이. 자,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압박 넣어주고요. 우리 팀 근데 아예 안 오는데? 지금 게임 딱 보니까 3대1인데 이거? 우리 팀 다 어디 갔어? 야 저기 있구나. 아 잠깐만 이러면 야 이게 뭔 게임 이게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홀라! 홀릿입니다. 아 여러분들 오늘은 또 신규 스킨 초월자 보호 신화 스킨이 나왔습니다. 딱 보면은 뭔가 방치형 RPG에서 나올 듯한 그런 비주얼이긴 한데 어쨌든 나름 인도로의 기념일을 맞이해서 나온 신화 스킨이니까 오늘도 바로 구매해서 리뷰 달려보도록 할게요. 아 근데 인도 스킨은 이번에 나온 거 3개 다 신화 스킨인데 인도 사람들 진짜 돈 쪽쪽 빨릴 것 같거든요. 슈퍼셀이 인도 털기로 마음을 먹었나 봐요. 자 초월자 보호를 사면 이렇게 뭔가 같이 다 주고요. 그리고 초월자 보호 스킨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 절대자 보호 스킨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. 이건 단순히 그냥 색깔 놀인데 그래도 활쪽 색깔이 금색으로 바뀌어서 이게 조금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요. 이것도 바로 흐구릿 해가지고 두 개 다 오늘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인도인들을 털어먹기 위해 만든 신규 신화 스킨 절대자보 초월자보인가? 이름 너무 헷갈리긴 하는데 얘가 초월자인 것 같고요. 파란색 색깔이 자 일단은 오늘 매번 무한입니다. 와 근데 일반 공격 터질 때 약간 폭죽 터진 느낌처럼 이렇게 딱딱 터지는 게 이펙트가 이쁘긴 합니다. 자 때려주고요. 그렇지 잡았죠 이거? 오케이 나이스. 아니 이거 이펙트가 작살 나긴 하는데 이거 이펙트 이거 폭죽 터지는 것 마냥 그거 아닌 것 처럼 되게 이쁘거든요. 이거는 신화 스킨일 법하네. 오케이 지뢰 밟았고요. 마무리 오케이 나이스. 두 개 밟았고요. 지금 그리고 지뢰도 보면은 연꽃 모양처럼 설치가 돼 있거든요. 이게 참 이 신화 스킨 치고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이 정도면은 거의 전설 스킨급으로 스킨을 냈어도 괜찮을 법한 이펙트이긴 하고요. 이거 보시면은 일반 공격 폭죽 터지는 게 되게 이쁜데 폭죽 터지고 지뢰 일단 설치해볼게요. 여기 미스트 숨어 있거든요. 그렇지 자 숨어 있는 거 이거 마무리 해주고 오케이 이거 잡으러 갈게. 폭죽 그렇지 폭죽 터지고 그렇지 폭죽 그렇죠. 오 야 이펙트 작살 난다. 와 나이스. 이게 터치 이펙트만 없어서 신화 등급 스킨인 거지 전설 등급 스킨이라고 해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 스킨입니다. 솔직히 다시 쓰고 있는 스킨에 비하면은 퀄리티가 훨씬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오케이 잡아주고요. 아이고 지뢰 터지는 거 한 번만 더 보고 싶은데 나머지 한 명 어딘지 모르겠네. 여기 있다. 여기 한 번 컷일 것 같긴 한데 그냥 터져버렸고요. 와 근데 폭죽 이펙트 작살 난다 이거. 오 그리고 뭔가 애니메이션도 바닥에 딱 활 내려 찍을 때 빛 기둥 같은 거 나오고요. 야 이거 다시 쓰그룹 스킨은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이거는 200보석 주고 구매할 만하다 여러분들. 이거는 진짜 이쁘다. 보호 스킨 중에 개인적으로 외형은 골드메카보가 짱이긴 한데 이거 이펙트만 넣고 보면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. 너무 이쁩니다. 자 일단 스파이크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커트 까비. 자 로사 들어왔고요. 로사는 천천히 이거 에머 아껴서 자 로사 먼저 커트를 해야 됩니다. 이거 야 거기서 이걸 먹는다고? 자 이거 마무리 잡으셔. 오케이 마무리 해주고요. 자 지뢰까지 깔아놓고 난리났다. 뭐가 터졌는데 맨디 한 번 컷 까비. 근데 지뢰도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. 이거 보면은 연꽃 모양에다가 초까지 있거든요. 터지는 거 보자. 어서 오시고요. 터지는 거 와 연꽃 이펙트. 와 황금색으로 연꽃 터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펜 마무리 오케이 공격이 쓰기 전에 녹여주고요. 맨디 일로 오세요. 맨디 지뢰로 잡고 싶긴 한데 자 어디죠? 자 여기다가 지뢰 뿌려놓고 자 아래쪽으로 압박? 그렇지 이러면 지뢰를 밟으러 안 가? 안 갈 거야? 오케이 그럼 마무리. 야 이거 궁극기 이펙트도 괜찮고 일반궁기 이펙트도 괜찮고 보석값 하는 스킨이네 이거는. 자 초월자보에 이어서 절대자보 스킨까지 이거는 49보석이긴 한데 사실상 249보석이다 248보석을 줘야 구매할 수 있는 스킨이라서 황금 그 골드메카 보랑 거의 동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. 가격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색깔만 이렇게 딱 바뀌었고 일반적인 이펙트의 색상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. 그냥 인게임에서 색깔만 좀 바뀌었고요. 여기 더브가 있네요. 더브 오케이. 자 보고 어쨌든 폭발 데미지이기 때문에 벽도 있어도 안되네요. 아픈데 이러면 지뢰 설치해주고요. 아 이거 척 조심해주고 척 오는 거 살짝 빠져주고요. 지뢰 깔아놨기 때문에 괜찮거든요. 더그 와도 천천히 멀리서 때리면서 견제하면 되고요. 오케이 이러면 마무리 됐죠? 이거 안 되냐? 이거 안 돼? 바로 마무리 오케이. 오 야 궁 썼구나. 오 야 잠깐만
오오오오 깜짝이야. 자 해치님까지 와가지고 깜짝 놀랐네. 자 이거 이러면은 안녕하세요. 아우 이거 안 건드려야 돼. 오케이. 어 이불 밟았다. 오케이 나이스. 이불 밟았고 까비. 자 지를 깔아놓고요. 이거 못 터지게 해야 되는데. 이렇게 바로 이거 이불 더그 안 때려줄 거야? 이렇게 더그 어차피 그냥 여기 있는 거는 때리면 잡을 수 있긴 한데 압박 들어가지고 그렇지 지를 나이스 터졌고요. 아 잠깐 지를 잘못 깔았다. 아 잠깐만 야야 그거를 그냥 먹어놓는다고? 야 아무튼 절대자 보스킨은 이런 색감 느낌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절대자 보랑 초월자 보스킨 중에 어떤 색감이 더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. 이게 만약에 절대자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비싸니까 초월자보 스킨으로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것까지 구매를 할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. 근데 이름이 되게 헷갈리긴 한다. 절대자냐 초월자냐 둘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헷갈리는데 일단 지뢰 설치해주고요. 자 저거는 가재서로 바로 터뜨려줄게 그럼 슈팅해. 그렇지 오 센스 좋습니다 서진님. 딱 터뜨렸을 때 슈팅 잘 넣었고요. 이러면은 이게 한국분이셨구나. 저를 알아보고 계셨고요. 나를 알아보셔줬는데 죽으면 안 되거든요. 자 틀어주고 와 이거 가드 쓰네. 바로 두 번째 골까지 성공시켜주시면서 아 우리 또 홀리팬 서진님과 가볍게 승리. 자 별내림 계곡 좀 넓은 맵에서 보호 스킨 이펙트를 조금 더 자세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. 물론 저격수 맵이라서 보로 플레이하기엔 부담스럽긴 하거든요. 그래도 어쨌든 점수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케이 자, 천천히 이렇게 압박 넣어주고요. 우리 팀 근데 아예 안 오는데 지금 게임 딱 보니까 3대1인데 이거? 우리 팀 다 어디 갔어? 야 저기 있구나. 아 잠깐만 이러면 야 이게 뭔 게임. 이게 게임 혼자 해야 되는데. 얘들아 그렇지 야 근데 거의 숨어서 덮쳤는데 잡혔어? 아니 우리 팀 몰래 침투했는데 그 와중에 죽었어? 잠깐만 피해주고요. 나쁘지 않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2대1이네요 다행히도. 천천히 오야 큰일 났네 이거 구독 잡아줘. 그렇지 나이스. 파이퍼까지 마무리. 파이퍼까지 그렇지 3명 다. 아 까비 파이퍼 궁 썼고요. 이러면은 내가 킬할 수 있어. 얘들 그만 죽어. 안 죽기만 하면 되거든 얘들아 파이퍼 잡아주고요. 그렇지 안 죽으면 된다 얘들아. 안 죽으면 오케이 천천히. 오 파이퍼 지뢰 까비. 아 이게 너무 빨리 터졌다 이게. 아 이러면은 살짝 피해주면서 피해주고 그렇지 오케이 잡아주고요.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 캐리 나이스 캐리. 와, 야, 이거 진짜 지렸다, 이번 판. 야, 이거 스킨 낀 사람 이거 누구야?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, 이거? 자, 마지막으로 초월자 보스킨 패배 모션. 오, 화살통을 바닥에 꽂고, 화살로 쳐버렸죠? 이렇게 서있으니까 약간 허세 가득한 것 같은데? 자, 아무튼 오늘 신규 신화 스킨, 절대자보랑 초월자보 스킨까지 보여드렸는데, 초월자보 스킨도 이뻐서 굳이 절대자보까지 구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, 또 이게 황금색 못 참는 분들 있잖아요? 그런 분들은 충분히 절대자보도 이쁘니까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솔직히 다시스그룸이랑 비교해보면, 보 스킨 쪽이 훨씬 더 이쁘게 잘 뽑힌 것 같아가지고 추천드리고요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,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출발!